사실 계속 하시다 보면 미미한 콘타는 계속 나실 거예요. 뭐 헤어에도 걸릴 수도 있고 시술하시는 과정에서 조금씩의 콘타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불안하시다 싶으시면 글러브 교체하시는 것도 좋은데 너무 크게 뭐 정말 뭐 인플라메이션으로 가는 경우까지는 없으니까. 아 아파. 가장 근데 해. 이중턱은 되게 또 효과가 되게 재밌게 나오고. 저도 신입 직원들 오면 교육할 때 너 정말 안면부를 할 자신이 없으면 그 원장님한테 정말 데이터를 다줄 자신이 없으면 이중턱 메모해라라고 했어요 제가. 그냥 이중턱은 또 그만큼 간편하고 시장에서 사실 실로 이중턱 잡는다는 얘기는 거의 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계속 반복이었거든요. 왜냐면 피디오들이 빨리 이제 소외돼 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얘가 유지력이 일단 1년 정도는 베이스를 깔고 가기 때문에 지금 사실 학교에서는 원장님, 저희 키작도 아닌 원장님들도 이중턱을 잡는 실은 실루엣스트밖에 없어요라고 일단 사실 그냥 무슨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이중턱 잡는 실로도 저희가 메시지를 많이 드리거든요. 그냥 강남에서도 이중턱 효과가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접근력도 너무 좋았어요. 가격은 동일하게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16콘을 주문하실 필요 없죠. 12콘으로 대체하세요. 보통 16콘으로도 6패턴 하면 너무 좋죠. 보여드릴게요. 16콘이 레이스가 엄청 좋죠. 이렇게 콘이 이렇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너무 많다 싶을 정도로 되죠. 근데 얘가 지금 애들이 풀려있는 상태.